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부족한 점들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은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진감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통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고생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로 많이 쓰입니다. 사실 열심히 흘린 땀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과실, 이런 공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주지 않고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그 힘든 훈련 과정을 견뎌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도 고진감내의 정신은 충만하게 존재합니다. 당장에 지금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 시기의 핵심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죽어야 산다입니다. 바로 고진감내의 정신이죠.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하는 정신을 계속 되새겨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큰 가르침 중에 하나인 행복선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하는 그 행복선언도 바로 이 고진감내의 차원에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수도생활 영성 안에도 고진감내의 정신은 뭐 하나의 믿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과 현인들이 설파한 정신이니만큼 고진감래는 꼭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르침일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고진감래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정신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리고 그 초점을 잘못 맞추면 우리 삶이 자칫 허해질 수도 있고 우리 삶의 감내는 없이 계속 고통만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뇌과학의 핫 이슈 중에 하나죠. 이 도파민을 보고 쾌락신경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쾌락은 뭐 죄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안심시키고 또 만족스럽게 만드는 그런 감각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제를 잘 수행하고 나면 안도감도 들고 한편 또 짜릿함도 생기죠. 그럴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런 감각,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 때도 이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나오는데 바로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중독자들이 중독물질을 강렬하게 갈망하고 거기에 빠지는 이유도 도파민이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사실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중독, 저런 중독 얘기를 다 하는데 실상은 이 모든 걸 합쳐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도파민은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상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도파민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쾌락에는 그 대가가 따른다입니다. 고통이 그 대가입니다. 그리고 보상만 너무 쫓다 보면 일상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는 것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입니다. 이 보상에 관련된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꼬맹이들은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하죠.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뭐 손에 잡히 벌써 서 있을 수만 있고 손에 뭐 잡을 수만 있으면은 이 벽으로 달려가죠.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겠는데 예전에는 아이 기르는 집은 딱 들어가면은 벽화들이 이 오묘한 추상적인 벽화도 있고 마치 원시시대 동굴에 들어와서 원시인들이 남긴 어떤 흔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거고 즐거워하고 또 거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느 날부터 참 잘했어요 하는 도장 그림에 찍어주고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고 합니다. 아이들은 더 좋아하죠. 그 보상, 그것도 일종의 보상인데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려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에 이제 시큰둥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에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끼고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이런 것처럼 어디든지 보상이 개입되면 사람의 자발성이 저하되고 사람들은 보상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모든 일과 표와 행동을
보상에 초점 맞춰 재편성합니다. 가장 큰 쾌락을 주는 보상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고 나머지 것들은 마치 그것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인 것 마냥 필수 조건인 것 마냥 배치를 합니다. 퇴근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여기는 보상처럼 여기는 회사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퇴근하는 맛에 일합니다. 퇴근하는 게 그렇게 짜릿한 거예요. 재미있고. 그런데 퇴근이라고 하는 이 즐거운 보상 때문에 처음에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꼭 내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처음에 즐거움을 잘 못 느낍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도파민 시스템은 그 퇴근의 즐거움을 더 강하게 강화하려고 그 전에 깔려있는 근무 시간, 그 근무 시간에도 도파민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근무 시간에 분비되던 도파민을 줄입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 절정에 퇴근의 즐거움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무 시간이 점점 지루하고 지겨운 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런데도 퇴근의 즐거움이 커지질 나중에 시간이 가면 점점 내성이 생기니까 다시 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근의 즐거움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퇴근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약속을 잡거나 혼술을 하거나 혼자 스마트폰에 빠져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에 몰입하는 식으로 퇴근 후에 보상책들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퇴근이 더 기다려지죠. 그 즐거움과 해방감과 안락함을 계속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반대로 근무 시간은 점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시간으로 변해갑니다. 일도 대충대충 하게 되고 꾸역꾸역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퇴근 후에 보상이 커지고 크게 기다려질수록 근무 시간과 일상은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퇴근하기 위해 출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수도자들에게 왜 그렇게 밤 시간이 중요한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밤 시간에 해방감이나 안도감을 만끽할 보상거리들을 배치하면 낮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야 소소한 즐거움이나 작은 행복감을 주는 보상들이었겠지만 날이 갈수록 그 세계에 점점 빠져들고 집착하게 됩니다. 함께 사는 형제들로부터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별로 안 들게 하는 집, 작은 위로와 인정에도 야박한 집일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을 주는 개인의 자유시간과 개인의 소구를 지키는데 사력을 다하게 되고 그럴수록 일상의 형제들이 더 버겁게 느껴지고 해야 할 일들은 지겹고 괴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더더욱 형제들의 환대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됩니다. 소박한, 아주 소박한 천국을 만들려다가 일상 전부가 지옥이 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보상에 너무 심취하고 의존하게 되면 일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고진감래는 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감래는 최후의 훌륭한 보상을 위해 지금의 이 현실을 그저 입 다물고 독하게 견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정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그저 결과를 위한 종속물로만 여긴다면 과정을
너무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보상에만 집중하고 의존하면 지금 살아야 할 현실에서 그리고 고통 그 자체에서 보상을 얻어내는 그런 보상을 생성하는 그런 회로가 망가집니다. 이러면 지금 여기를 사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일상의 괴로움을 견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원들을 찾게 됩니다. 이 에너지원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통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작게는 커피나 달달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알코올이나 그와 유사한 중독성 물질 그리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더 확장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까지도 우상으로 동원됩니다. 사실 고진감래의 정신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보상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고진감래할 때 그 감내의 부분은 아예 잊어버려야 한다는 말이죠. 땀 흘리며 운동하는 선수가 나중에 받을 올림픽 메달을 상상하며 지금 더 힘을 내고 오늘을 버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힘들게 등산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와서 얼만큼 남았나 하고 저 위를 바라보니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오르막이 보입니다. 그러면 힘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지죠. 이제 그런 겁니다. 나중에 보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지금 여기 한 발짝 한 발짝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뿌듯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보상 시스템의 함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살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안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고통과 그대로 대면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는 자신에게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이럴수록 너는 더욱 빛나고 있어.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일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 고통 그 자체에서도 보상을 얻어내는 회로가 회복됩니다. 행복한 고통, 이상한 말 같지만 그런 고통, 뿌듯한 고통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했던 이런 긍정의 말, 그 위로의 말이 사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어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땐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해선 안 됩니다. 사랑을 할 땐 그 어떤 기대도 해선 안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보상에 대한 그 어떤 바람도 없이 지는 십자가야말로 진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후에 오는 보상은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큰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을 하느님 아버지가 해주었을 때 신앙인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뿌듯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신앙 감각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느님은 당신의 전부이십니다.
비록 아버지 하느님이 십자가를 없애주거나 하시지는 않지만 안타까운 눈으로, 사랑 가득한 눈으로 십자가를 지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드님도 그 눈길을 알아듣고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존재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가장 큰 보상이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가장 의미 있어짐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오히려 영광을 느끼고 뿌듯해합니다. 보상은 열매이어야 합니다. 보상은 산물이 아니라 선물이어야 합니다.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총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여기에 혼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 것은 선물처럼 따라오는 것이지 사람이 주장하고 요구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참으로 대단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언제나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경제 성장을 이루며 발전한 이 땅을 보살펴 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굽어보시어 주님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가 되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부르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미세리움 피데이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 주교와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소에 고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베푸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와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벨 입소 매꿈 입소 헤디인 입소 에스티 비데오 파트리 옴니 포텐티 인 우니타테 스피리투 산티 옴니 소노 레클로리아 벨 옴니아 세쿨라 세쿨로룸. 프레체티 살루타리부스 모니티 에티 비나 인스티투시오네 포르마티 아우데 무스티체레 아테노세
Christus Jesus Domine ab omnibus mali, da propitius pacem in tibus nostri, ut opem misericordiae tua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ad omnit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곤란하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